그냥 재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더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좀 나오면은 더 재밌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런 차이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40분 넘게 많은 예들과 이야기들을 하면서 했는데 뭐 그게 다지 않을까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냥 작품을 보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작품을 굉장히 오래 봐줬으면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네. 꼭 그렇게 봐야 한다고 말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뭔가를 보여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해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데 꼭 그거를 많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건데 네. 많이 봐야만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사야만 한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3초 보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게 흥미가 있다면 흥미가 있고 매력이 있다면 더 봐줄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흥미가 있다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더 알고 싶어 할 거고 이런다는 게 그리고 그게 미술하는 사람보다는 미술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가져줄 때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하고 있으면은 알아야만 해요, 약간.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했는지. 네. 왜냐면 나는 직업이니까 좀 알아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가끔 왜 미술하는 사람들이 추상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까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거 앞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배운 열심히 배운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이게 이건가? 이건가? 아닌가? 사실 우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이건 이거고 아 이거 일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진짜. 배웠다고 해서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아 이게 그건가? 아닌가? 아 이게 그거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속으로 우리가 막 이러고 이거 막 이렇게 턱 깨고 막 이러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막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 애들도. 그냥, 아, 이게 이건가? 아, 그때 배웠던 그거 같은데? 아, 이게 그 작가 건가? 이러면서 작가 이름 한번 쳐다보고,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받아 적고 있고, 약간 그 정도거든요. 절대로 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들도. 결국은 다 똑같아. 거기서 뭔가, 아니 가끔 정말 시각적인 거에서 굉장히 뭔가를 좀 잘 느끼게 발달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서 빠져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 이게 그건가 저건가 하는 식으로 있는 거지. 근데 현대 미술 안에서 이게 시각적으로 와 이렇게 빠지기는 너무 시각적으로 센 작품도 많고 그러잖아요. 좀 그렇죠. 많이 피곤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멀쩡한데요 왜요?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별로 하기 싫어? 너무 솔직했나 방금? 아니에요. 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뭐 오늘은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난 오늘 조금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한 편이 아닌가. 그래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더 되지 않았나. 하면서 그것도 17회보다 낫지 않았나 최소한 하면서 그러니까 미술 작품 안에서 앞에서 그냥 보고 재밌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미술하는 사람들이 오래 쳐다보고 있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건가 저건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거에서 더듬더듬 하고 있는 거지. 결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되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정말 바로 탁탁탁 뛰어나온 사람들은 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딱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미술을 공부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책에서 봐왔던 것들을 눈앞에서 본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TV로 많이 보던 연예인을 눈앞에서 본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꼭 내가 그 앞에서 오래 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 미술인한테 미술 작품은 약간 스타급 연예인인 건데 일반 관객에게한테 미술품은 개그맨 정도의 이제 스타급인 거죠. 개그맨 분들을 이제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봐도 막 엄청 그냥 뭐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있잖아요.
저 옛날에 대학로에서 한번 마주쳤던 그런 느낌. 네, 약간 그 정도. 어제 많이 나가면 볼 수 있는 정도 느낌.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지. 그래서 나한테 같이 있는 내가 왜냐면 맨날 사진으로 보고 책들로 봤던 애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와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이게 진짜 색깔이구나. 내가 책으로 보던 색깔이 이게 진짜구나. 조금 다르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지. 그게 뭐 거기서 엄청난 걸 느껴서 보고 있는 건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 나 좀 이거 위험한 건가? 아니죠? 맞는 소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미술 작품 보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정리할 것도 없죠? 아, 그래서 콧물이 자꾸 나오지. 죄송해요. 아, 저번부터 트림하고 막 자꾸 더러운 이미지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잘라요. 거기 네? 삐 처리하지 말고 잘라. 아유, 그래도 어떻게 잘라. 편집은 없어. 근데 가끔 편집해요. 가끔 너무 이상하다 싶은 거 편집하는 정도고.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스북 좋아요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구름 제작자들 있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제 매회 올려드리는 포스팅에 뭐라고 그러 포스팅 맞죠? 포스팅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엽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제가 두 분 뽑았어요. 두 분밖에 없거든요. 엽서가 두 개 남았고 후보가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명 뽑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게 후보가 김영민 님과 네. 오지호 님이세요. 오지호 님은 러버독 사진까지 찍어다 주셨어요, 저번에. 아, 그분. 네, 그분이에요. 그 정면으로. 네, 정면으로 사진 딱 이쁘게 아, 찍어 주셔 가지고. 네, 어쨌든 김영민 님과 오지호 님 두 분께 남은 샘플 두 개. 네. 그 CIEATORS가 EAT, ERS로 만들어진 그 엽서를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 포함해서, 네. 왜냐면 후보가 너무 없어요.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명,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후보가 생기신다면 그분 한 명, 해가지고 이제 매주 두 분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매주? 네, 매주 그냥 두 분께. 근데 지금 샘플이 다 끝나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김영민님, 오지호님 말고 보내드리는 분은 네. 12월 1일 날, 그러니까 12월 초에 보내드리는 걸로 약속을 네. 드리면서 네. 해드릴게요. 근데 그때까지 뭐 한 2회, 3회 할까요? 저희가 일주일 열흘에 한 해, 그 지금은 18일 만에 한 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그리고 다솜양이 요즘 너무 바빠요. 네. 다솜양은 패션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마감이 있어가지고요. 금요일에 마감도 있어가지고 자꾸 부담 주고. 네, 어쨌든 여기까지 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아 힘들다. 자꾸 출연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아 내가 언제요? 출연료 아, 오해하시겠다. 조금씩 출연료 얘기를 가끔씩 이제 부담을. 알았어. 진짜 진심으로 해볼까? 알았어. 왜 그래? 커피 한잔 사줄게요. 아 됐어, 필요 없어. 나 집에 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엽서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작품들 바로 띄워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라디오는 팟빵, 팟캐스트 모든 곳에서 들으실 수 있고 이제 제 블로그에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블로그에서는 이제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글을 써서 해설을 해드리죠. 그래서 내 블로그 이름이 뭐였지? 아, 파인아트 하는 돈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미술 이웃이라고 치시면 제 블로그 글들이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거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서 편하신 경로를 통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 안녕?